오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도시재생 공학 박사님이시더라고요. 네, 도시 정확하게는 도시공학. 네, 그 어려운 거죠? 연세대학교에서 도시공학 박사를 받으려면 머리가 진한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간혹 이제 주로 요즘 연세대학교는 영어로 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교재도 영어로 네, 하고. 그래서 수업 받을 때 중간에 가운데 물론 교재가 영어인 것은 괜찮은데 네, 네. 교수님이 영어로 강의하시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외국인 학생들이 몇 명 있으면 야 이거 뭐 끝까지 영어로 하겠구나 네. 그러나 이렇게 쭉 봐서 외국인 학생들이 없을 경우에는 네. 아, 중간쯤 가서 한국말로 다시 강의를 하시겠구나 네. 이제 이런 네. 생각들을 했던 네. 기억입니다. 네. 하여튼 그런 과거가 있었기에 또 박사 과정이 지금 또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던데요. 예. 이거 어떤 제가 건가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네. 도시재생위원회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대통령 직속으로 이제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뭐 둘 다 이제 제가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그 전공자로서 네. 스마트시티 특위를 처음에 정부에 이제 건의드린 네, 이것을 네. 설치해야 된다고 건의드린 네, 네. 사람 중에 저도 한 명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남다른 애정도 있습니다. 주로 다루시는 일들이 어떤 거죠? 그 두 가지 나눠서 네, 네. 말씀드리면 스마트시티 특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대통령 직속으로 청와대 이제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있죠. 네.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기술 지금 이제 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라든가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치열한 그 경쟁 구도가 저는 본질은 기술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을 기술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 창출하고 확보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적인 제도라든가 이런 게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 UCT 법이 사실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네네. 법이고 ICT 관련된 인프라가 가장 잘 된 나라 중에 하나고 그래서 또 그다음에 도시를 만들어 본 나라 중에 몇 안 되는 또 최근까지 도시를 만들어 본 나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4차 산업과 스마트 시티를 경쟁력을 가장 좋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어셈블리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4차 산업하고 이제 요소 기술들을 확장시키고 개발하는 건데 이 요소 기술들을 가장 빨리 대중화시키고 상용화시켰을 때 네. 이럴 때만이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시라는 플랫폼에 적용돼서 스마트 시티, 결국은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패키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지금 규정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 시범 도시로 세종과 부산에 각각 80만 평씩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다가 스마트 시티 4차 산업 관련해서 여기가 연구소이면서 그다음에 제작소이면서 실험실이면서 전시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 4차 산업 하면은 누가 들어와도 거길 데리고 가서 보면 시각적으로도 볼 수 있고 네. 내용적으로도 체험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아마 완성되는 한 내년 하반기 정도면 전 세계에서도 가장 대한민국이 그 뛰어난 네. 4차 산업과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세종시에 가서 세종시장님이랑 또 저기 막 행복청이랑 또 세종시 어디까지 네. 왔나 또 미래는 어떤가 그 자담회를 좀 하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 더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도시 재생이 가장 중요한 건 공직자들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시 재생 쪽으로 갔을 때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도시 재생 하면은 사실은 한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주로 이제 유럽에서 얘기하는 도시 재생 하면 산업형. 네. 그러니까 산업이
갑자기 융성하다가 네. 폭삭 망하면서 네. 그 도시가 이제 슬럼화되는 네. 이 경우에 꼭 그건 아니지만 다른 요소를 투입해서 도시에 새롭게 활력을 찾게 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재생이 있는 거고요. 또 도시의 어떤 심미적 관점에서 그 모양 편하게 다닐 수 있고 또 범죄가 좀 줄어들고 여러 가지 각종 그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성의 도시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적절하게 섞여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도시재생이라는 걸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 자체라는 것이 도시 경쟁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이 됩니다.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재생하고 활력을 새롭게 넣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가를 국가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찾는 거다라고 이제 바꿔서 네. 이해할 수도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도시 재생에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지역의 삶을 좀 바꾸는 건 것도 같고요. 네. 그런데 좀 공직자들이 좀 어떤 마인드여야 되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공직자 지방 공무원들이 이제 사실은 도시 재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참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찌 보면은 뭐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관성적으로 오는 것이 주민들이 참여한다라는 명분만 같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좀 아직은 성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서 먼저 이제 일을 해결하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지 말고 주민들이 충분히 직장도 다니고 생활 바쁘게 생활하는 그 와중에도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충분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만들어 주지 않고 그냥 주민들 참여하세요 이렇게 알리는 정도 인포메이션 정도 주면은 참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떠한 형태가 됐든지 주민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고 네. 또 주민들이 그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는 그 사전에 정보를 좀 많이 제공해야죠. 네. 그렇게 충분히 여건이 성숙됐을 때 주민 참여도 활발해지고 결국은 주민들의 어떤 집단 지성이 웬만큼 훌륭한 그 전문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형태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게 지방자치인데 도시재생 우리나라 도시재생 정책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주민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는 주민자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그것도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모아가야 된다. 네. 이 원칙은 네. 반드시 우리 공직 그 퍼블릭 섹터에서 이건 지켜나가야 되는 가장 네. 우선이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행안부가 지방분권의 좀 핵심으로 다루는 것들 중에 하나 지역 간 지역이 서로 협력하는 건데 이 구간과 구간이 협력하는 것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하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이거 꼭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재생과 도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교통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네. 또 그게 같이 병합돼서 설계될 때만 예타가 나오죠. 네, 그렇죠. 네, 예타라는 것은 예비타당성이라는 네. 것은 그쪽에 만약에 철로를 하나 놨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냐인데 요즘 그거 통과하고 막 하던데 네,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 도시가 여기 어디가 생기고 여기 인구 3만이 여기는 네. 10만으로 늘릴 계획이고 네. 이런 계획들이 갖춰진 상황에서 같이 교통계획이 네. 이루어지면 네. 네. 보다 정확한 네. 예비타당성 검토를 할 수 네. 있겠죠. 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장 분들을 네. 만나면 정말 그들과 함께 뭘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될 그렇습니다. 것이고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황희 국회의원님께서 국회 활동 중에 꼭 이루 많은 함께 정보를 좀 나누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면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사실은 스마트시티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에 대해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에 해당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고 참여하고 싶고
바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아마도 전화번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어디로 어떻게? 예, 저 국회 의원 회관 사무실로 이거 누르면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 치면 다 나와 있습니다. 황희를 누르십시오. 예, 예. 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정보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네.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네. 계획이 어떻고 또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뭐 회사도 그렇고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 이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소통의 날을 12차례 했습니다. 사실 이거 한 달에 두세 번이라도 하고 싶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바로 그 타겟팅된 그 그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알려주고 또 같이 좀 토론하고 그런데 이제 다만 뭔가 국회의원이 소통의 날이라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토론할 때 이것은 지금까지 추진된 국회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토론하자는 그런 의미인데 혹여 이제 결론을 가지고 알려주러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결론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여러분들의 의견과 제가 토론하는 이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의 날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소통의 날은 결코 제가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통보하고 알려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토론하는 그런 자리고 그런 과정들이 깊어지면 신뢰도 높아지고 결론도 빨리 도달한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손을 이렇게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나 또 도시 재생에 의원님의 좀 역할을 좀 많이 활용하시려고 저렇게 다정하게 손잡고 찍은 사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분을 많이 활용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